중국 사람들은 사랑이나 우정 등의 감정을 돈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해요.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덕분에 넓은 대륙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갈 때면 황금이나 현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요. 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선물도 물건보다는 돈으로 해주는 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붉은색 봉투에 담아서 건네주는 게 관습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붉은색이 귀신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봉투 속에 담긴 돈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더욱 많이 불어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년식과 결혼식 혹은 명절의 선물은 반드시 붉은 종이에 싸서 보낸답니다. 또 좋은 일을 가리키는 말에는 붉은 홍자를 사용한답니다. 이를테면요, 홍사는 결혼식을, 홍포는 축의금을 넣는 봉투를, 홍방은 합격자 발표 명단을, 홍성은요, 인기 배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중국에는요, 붉은색 물건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